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비롯한 전 세계 및 전국에 4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상은 다이아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노벨은 어느 날 한 신문의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벨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신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착각하여 그가 죽었다는 기사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노벨이 충격을 받은 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기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기사 내용을 보니 자신의 죽음에 대해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지요. 노벨이 생각할 때 자신은 다이나마이트라는 훌륭한 발명품을 만들어 인류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난 제목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눈에 비친 자신은 죽음의 상인, 곧 대량살상 무기의 발명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로 노벨은 인류의 발전에 공헌하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유명한 노벨상의 제정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경우도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남의 눈에 비친 모습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믿음이 좋고 열심 있는 일꾼이고 영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사심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사람 혹은 아직 성결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만약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여 성결되는데 참으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잘하고 있고 남들이 보기에도 잘하는 것 같지만 중심을 보시며 마음의 미세한 부분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보실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때라야 이 땅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늘 체험할 수 있고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처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자기적인 의와 틀을 깨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를 잘못 적용해서 만들어진 자신의 의와 틀을 갖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는 너무나 옳고 선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더구나 하나님께서도 아니라 하시지요. 그러니 속히 이런 것을 발견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전진하여 신속하게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오늘은 믿음의 분량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신속하게 자신을 발견하여 온전히 변화되며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받고 구원받은 믿음이 믿음의 1단계이며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행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믿음의 지금 2단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2단계에서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말씀대로 행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남을 미워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원수도 아닌데 남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육신의 생각 속의 미움이라는 생각이죠. 이거는 이제 믿음의 3단계예요. 믿음의 2단계는 행함으로 나타내는 이런 단계를 지금 믿음의 2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남을 이렇게 때리는 폭력해 때리는 이런 버릇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이 지금도 내가 때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믿음의 1단계인데 내가 때리는 이 습관을 버리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루에 10번을 때렸다고 하면 지금은 노력해서 한 8번이 줄은 한 2번을 때린다고 합시다. 그래도 지금 때리는 건 때리는 거죠. 예전에 때린 건 때린 건데 그만큼 줄였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믿음의 2단계에서 말씀대로 지금 행하려고 한 때려서는 안 된다, 폭력해서 안 된다 행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죠. 그런데 10번 때렸을 때와 지금은 이제 2번 때린 다음에 그만큼 줄어들었죠. 이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 지금 50%인지 60%인지 80%인지 90%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려고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뜻이니 지키려고 하는데 10번을 지키다 한 번씩 뭐 어떤 뭐 개인적 어떤 뭐 이유로 인해 지키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믿음의 2단계 아닙니까? 믿음의 2단계인데 내가 지키려고 노력은 한데 온전히 지키지 못한데 10번 중에 9번은 지키고 한 번은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믿음의 2단계에서 한 뭐 80%, 90% 지금 들어가 있는 단계이죠. 온전히 지킨다고 할 때 이제 믿음의 3단계이죠. 아 온전한 나는 주의를 지키니까 나는 믿음의 3단계다.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함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두 가지는 지키고 어느 거는 지키지 않고 그러면 그건 여전히 믿음의 2단계인 것이지요. 분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해 나가면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분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에 이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믿음의 3단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로부터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제는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지식으로 알고 아 내가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해야 되겠다고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믿음의 2단계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으면 행하겠는데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믿음의 2단계에서 5년도 10년도 20년도 그대로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 내게 아직 믿음이 없어도 내가 행해야 되겠다고 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와서 이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즉 그런 믿음이 이제 행해 나감으로 믿음이 와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의 2단계에서 3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3단계이지요. 이제는 억지로가 아닙니다. 힘들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지키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지켜갑니다. 습관을 쫓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지켜나가는 단계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3단계입니다. 믿음의 3단계는 어느 건 지키고 어느 건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지켜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에 들어서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죄성을 벗어버리는 작업을 신속하게 이뤄나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는 아주 육체의 일 행하는, 여러분 육체의 일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좀 때리는 습관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당회장님 나 육체의 일을 행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때리는 습관,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는 구원을 못 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전에 설명을 늘 해드렸는데 육체의 일 가운데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 구원받을 수 없는 육체의 일이 뭔가를 분명하게 곳곳에 기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행을 했다, 뭐 간음을 해서 여자를 못 받게 음행을 했다. 그런다면은 그거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육체의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폭력을 이렇게 행했다, 이것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이 세상 구원받을 사람 없게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원과는 꼭 상관이 있는 게 아니, 심하다면 안 되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려나가려고 하면 이제 버려져 나가면서 믿음의 3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폭력을 행했다고 해서 당장 내 영혼 지금 불러가시면 내가 구원 못 받아 지옥 가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아직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처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분별을 참 좀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이 이런 폭력을 썼다, 그럼 그건 믿음의 3단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믿음의 2단계로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해서 10살 먹은 자녀가 5살 먹은 자녀의 행동을 하고 5살로 떨어진다고 하면 그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2단계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행한 것의 죄성과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의 행한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2단계는 아직 버리지 못한 단계에서 버리려고 노력하는 단계고, 그래서 믿음의 2단계고, 믿음의 3단계는 이미 버린 사람이 다시 옛날 행위를 다시 하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의담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2단계 행함은 회개하면 되지만 믿음의 3단계는 회개와 달리 이라는 것은 정령이 통회자복 회개해서 하나님과 담을 포려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담이 무겁고 가볍고 차이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마음의 죄성을, 그 믿음의 3단계는 이제 이런 뭐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런 죄는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있는 죄성, 이 죄성을 버리기 위한 이런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죄성이 가득 차있는 죄성을 또 분류대로 하면 육신의 생각, 갖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버려나간다 이 말입니다. 버려나가서 이것을 온전히 다 버렸을 때 비로소 믿음의 이제 4단계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 그래서 믿음의 3단계는 이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들을 버려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단계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혈기를 내지 않는다는 것과 혈기라는 죄성 자체가 마음에서 없어진 것과는 상황이 다르지요. 믿음의 2단계에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행하려고 해서 혈기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혈기, 이제 혈기를 내는 행함, 행함으로 혈기를 내는 것을 이제 버렸습니다. 예, 버렸는데 바로 이 혈기를 내지 않는다는 것과 혈기라는 죄성 자체가 마음에서 없어진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악을 행치 않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여 마음에서 죄성 자체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4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4단계부터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영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믿음의 3단계까지는 잘 침노에 들어왔고 믿음의 반석을 지나 3단계 만렵에 이르렀는데 여기서부터 오랜 세월 발전이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정체되지 않고 신속하게 4단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부자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했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근본 죄성을 다 뽑아버릴 때까지 부지런히 성결을 이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초를 잔디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겨울 추울 때는 다 죽지요. 죽는데 그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요. 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 묻혀 있어 지금 뿌리는 살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이제 잔디가 자라나온 것을 이제 바로 자라나온 걸 보게 됩니다. 잔디를 깎아버렸다. 다 깎아버렸다 해도 잔디는 여전히 살아나온 걸 봅니다.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 잔디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면 뿌리채 뽑아버려야만이 이 잔디가 제거되는 것이죠. 우리 죄성도 마찬가지. 내가 믿음의 2단계에서는 행함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것만 버린 것이지 마음속에 이 죄의 성질을 버린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죄의 성질을 버리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혹독한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이제 금식도 하고 철회도 하고 작정도 하면서 죄의 근본 뿌리를 버리기 위해서 싸워나간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의와 자기 틀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4단계 들어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게 자기와 자기 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지금 죄와 싸워 버렸고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믿음의 3단계에 있다 이 말. 믿음의 4단계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남들이 또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왜 그런가를 알아서 철저히 여러분들을 이제 깨뜨려 버리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명백하게 비진리로 이루어진 자기 의와 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나가면서 쉽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금방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경계하는 것은 진리로 보장되어 있는 자기 의요 진리를 잘못 적용하여 만들어낸 자기의 틀이죠. 이런 것이 있으면 스스로는 진리대로 행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의 정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발견하여 버리기를 진심으로 원하지만 나의 의와 틀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며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여 들으며 기도하기도 쉬지 않는데 그런데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의와 틀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을 들어도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며 기도를 해도 불같은 기도는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시는지요. 늘 들은 말씀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나는 이미 들었다.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신에게 해당되지만 자기는 진리로 포장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와 틀이 옳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 말이 아니라 그건 다 다른 사람의 말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늘 듣던 말씀이라 해서 그냥 흘러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알면서도 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면서 자신의 노력은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과가 그냥 떨어지기 바라고 누워서 사과야 떨어져라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또한 날마다 여러 시간씩 기도를 한다 해도 얼마나 중심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점검해보면 알 거라 해요. 내가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 내용대로 얼마나 중심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니면 늘 해던 습관을 쫓아 달달달 그냥 애워졌지요. 착 나오면 그냥 끝까지 그냥 쫙쫙 30분이고 나갈 수가 있죠. 이미 그냥 그 몇 년을 통해서 암송이 되어 있다면 그냥 암송을 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할 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까지 쫙 암송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목자를 기대합시다 하면은 그 목자에 대해 뭘 기도하는지 쫙 암송할 수 있다 이 말. 교회 뭐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그냥 어제도 통일하게 오늘도 통일하게 다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중심을 다해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내가 정말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시면 아실 것이라 이 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했고 엘리야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그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라고 했지요. 여러분도 한번 참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또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개척 때 85년경인가 6년경에 우리 안성원 지휘자, 그 당시엔 지휘자를 안성원 목사님을 직접 불러내서 실험을 시켜봤어요. 간절히 한번 기도하게. 그리고 이제 왜 어떻게 했더니 안성원 목사님 기도하는데 정말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는 엘리야 법대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도 꼭 얼굴이 뭐 저기 또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야 기도 잘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상기시키며 단에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는 며칠 동안은 바짝 기도가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도 볼 수가 있지요. 기도할 때 중원 부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지만 천사의 말과 같이 달변으로 기도한다 해서 아름다운 향으로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령이 중심을 다하고 힘쓰고 해서 부르짖음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굵은 향으로 올려질 때라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함을 입으며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기 의와 틀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면에 대해서도 귀가 닫혀 있지요. 자신이 옳다 하는 마음으로 높아져 버려서 다른 사람이 권면하는 것을 들을 때도 나는 이러이러하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상대는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정당함을 주장하느라고 왜 자신이 그런 말을 듣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권면을 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인데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질서상 윗사람이 권면할 때도 저분은 100% 온전하지는 않으면서 온전하지는 않으니까 꼭 저분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니지 내가 꼭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하게 되죠. 자신은 온전한 사람의 말만 신뢰하며 온전한 사람이 권면해야 듣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하다 해서 온전합니까? 자기가 온전하다 해서 온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다 하셔야 온전한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다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증거가 또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이런 마음일 때는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음성만 듣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3단계에서도 중반쯤 들어서고 4단계에 가까워지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죄악들은 이미 발견하여 대부분 버린 상태이지요. 이럴 때 자신이 깨닫지 못한 자기 의와 틀까지 발견하여 버리려면 그만큼 더 간절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기 뭐 어렵지 않지요. 자, 나는 어린아이가 설령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귀담아 듣는가?
내 옷사람이 어떤 옷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참 행함이 옳지 못하나.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끝까지 경청해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무시해버리는가? 아니면 아랫사람이 내게 어떤 조언을 하든 말을 할 때 저는 아랫사람이니까 내가 더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도 사랑받고 내가 직분이 높으니까 내가 저 아랫사람 말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귀담아 듣지 않는다든가 이런다면은 자기는 얼마나 교만에 차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누가 말하면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냐고 자기가 이미 분별해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자기의 변명을 열심히 갑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나는 뭐 그게 아니고 이렇고 끝까지 듣지도 않냐고 잘라서 말해버리는 사람. 그리고 항상 자기를 좋게 자기를 옳게 표현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그러니까 그 속에는 거짓말이 많이 포함되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 습관처럼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닌가? 자, 어찌하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을까?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하며 그럴 때는 어린 소자의 말이라도 그 말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겸비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와태를 깨트려버리고 마음의 죄성까지 발견하여 벗어버리면 마침내 영으로 들어갑니다. 곧 믿음의 4단계로 진입하여 이때부터는 영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4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믿음의 3단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처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3단계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의 처소는 2000층입니다. 3단계에 이르면 그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처소는 믿음의 1단계가 가는 낙원이나 2단계가 가는 1000층과는 격이 다르지요. 낙원에서는 개인 처소가 없고 또 아무런 상급도 없고 1000층의 집은 개인 처소가 있지만 다세대 주택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나 2000층에서는 독립된 개인주택이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층이지만 이 땅의 어떤 호화로운 저택이나 별장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단장되어 있지요. 그리고 2000층에서는 집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집에 딸린 부속시설이 한 가지씩 주어지게 됩니다. 그 주인이 아름다운 호수를 원한다면 집에 딸린 호수가 만들어져 있고 수영장을 원한다면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수영장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 층마다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참 2000층도 그런 게 주어지니까 아 좋다. 그런데 3000층하고 세유산 비교해봐요. 3000층은 내가 원하는 게 다 있는 거야. 여기는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거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인형을 좋아한다면 인형 한 가지 딱 좋아하는 거 한 가지 있는 거야. 그냥 수십 개 수백 개 좋아하는 인형들이 있는 거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자, 3단계 이르면 그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처소는 믿음의 1단계 간 낙원이나 2단계 간 1000층과는 격이 다르지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층마다 1000층, 2000층, 3000층, 세우삼 층마다 무엇이 다른가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야 그만큼 소망이 더 넘쳐나기 때문에요. 기와 요초로 가득하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논이는 아름다운 산책길이 주어질 수도 있고 무도 회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층에서는 이런 것 중에 하나씩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필요에 따라 다른 집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고 시설들을 사용한다 해도 서로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제 온전히 이룬 하늘 이룬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섬겨주는 마음이 있고 항상 자기 유익을 구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내 집에 있는 것을 쓰겠다고 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껏 쓰도록 이렇게 참 주는 그런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섬길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얼마든지 행복과 기쁨으로 사용을 허락하게 되고 사용하는 사람도 평안하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천층의 집에는 집마다 문패가 달려 있습니다. 문패에는 천국의 글씨로 집 주인의 이름이 새겨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섬기던 교회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만큼 영광과 자랑이 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천층에 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지금 믿음의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그래도 믿음의 3단계 들은 사람들이면 이룰 수 있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라. 오히려 섬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위에 사람이라 해서 막 명령하고 막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1단계 1천지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런데 지금 여기 믿음의 3단계 지금 믿음의 1단계 믿음의 2단계 믿음의 2단계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3단계에서는 즉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의 3단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지요. 어찌하면 영광을 돌릴까? 나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치료를 받아도 간증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내가 축복을 받아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기뻐하고 행복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은 차이가 많이 있죠. 즉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자칫하면 썩을 수도 있었습니다. 받지 못할 면류관을 지금 받는 거예요. 자 사과를 놓고 비교해보죠. 지금 사과가 지금 있어요. 사과 하나가 같은 모양의 사과가 있는데 하나의 한 사과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있고 한쪽 사과는 싱싱한 사과입니다. 그럼 이 사과 이쪽 사과를 놓고 말합니다. 이거 사과 아직 썩지 않았으니까 드세요. 말을 한다고 해봐요. 썩지 않았으니까 드세요. 아니면 썩기 직전이니까 드세요. 썩지는 않았으니까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과와 아주 싱싱하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 사과 맛있으니까 드세요 라고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쪽 사과는 좀가 뭔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니까 썩지는 않았지만 좀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근데 썩지는 않았으니까 아직은 싱싱한 아직은 괜찮으니까 드세요.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게 나온다 이 말. 같은 사과지만 즉 썩지 아니할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처럼 믿음의 3단계 영혼들은 마음의 온전한 할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0층에 간 영혼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처소에 거함으로 감사하고 자신이 행한 것과 비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심으로 그 감사가 넘치게 되지만 그래도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삶에 열심히 사명감당할 뿐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버려서 온전히 성결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성결된 사람들이 가는 3000층이나 새 예루살렘은 그 영광이 2000층과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본다 해도 천국에는 시기 질투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천국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자신이 그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린다 해도 자신이 그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기뻐하며 그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처소와 상급만으로도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고 민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그토록 사랑을 주시고 이 땅에서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온전히 죄를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지요. 곧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만 아니라 마음의 죄성까지 벗어버렸더라면 온전히 성결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늘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참 완전한 자지요. 완전한 자지요. 그런데 육으로 볼 때는 완전한 자지요. 그런데 사단의 송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걸 볼 수가 있더라. 그리고 혹독한 연단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뭐 아시지만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뽑아버린다고 하면 그는 성결되어서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혹독한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연단을 거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맞아 이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성까지 뽑아내버리게 하셔서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드리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2000층이 아름답고 좋다 할지라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새 예루살렘을 향해 쉬지 않고 천국을 침례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참 이 땅에서는 뭐 열심히 침례에 들어갑니다. 보면 여러분은 결혼을 하기 전에 벌써 조약을 쓰죠. 이제 남자 여자 조약. 우리 결혼하면 첫째로 돈 낭비하지 않고 우리 사글세로 이제 들어갈 거니까 전세부터 구합시다. 뭐 한 달에 얼마씩 저금해서 서로가 아니까 수입을 우리가 몇 년 계획해 가지고 전세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또 전세에 들어가면 또 몇 년 동안 이래 가지고 우리 집을 장만합시다. 아 그리고 이제 돈만 있으면 생기면 아 전세 들어가고 전세도 집 사고 집 사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집으로 더 큰 집으로 자꾸 침례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헛것 헛것이고 다 사라질 아무 가지고 가지도 못한 헛것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침례에 들어가면서 영원한 것 천국은 영원한 것이요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들을 더 열심히 침례에 들어가야 할 텐데 천국의 침례는 등하니하고 이 땅에서 썩어질 없어질 것만 열심히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참된 자녀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길을 밝게 기록하시고 더 좋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상세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이 자라는 속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대로 신속하게 죄를 버리고 변화되어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너무나 더딘 것을 봅니다. 지켜보면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열심히 변화되어 들어가려고 노력해서 참 그만큼 도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그렇게 들을지라도 변화되지 않냐고 그저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신 말씀처럼 각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결을 사모한다고 노력은 한다 해도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며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그릇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인생의 연수가 겨우 100년도 되게 어렵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오늘 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각자의 처소와 상급이 정해지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이때 한번 정해진 천국의 처소와 상급은 영원토록 바뀔 수가 없지요. 아무리 무수한 세월이 지난다 해도 낙원에 간 사람이 1천층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며 3천층에 사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아 다녀올 수는 있지만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천층과 3천층은 천지 차이라고 그랬죠. 천지 차이라. 그러면 낙원과 1천층이 천지 차이입니까? 아니죠. 1천층과 2천층이 천지 차이입니까? 아니죠. 차이는 많이 지지만 천지 차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2천층과 3천층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너는 참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4단계, 3천층에 들어간 믿음의 4단계의 자녀들을 참 아들이다 딸이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원토록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과 거룩함과 합평함을 쫓지 아니하면 영원히 주님을 볼 수가 없다. 바로 그게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그러지만 그들은 영원히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나 삼천층에 들어간 또한 세유삼의 사람들은 영원히 주를 아버지를 배울 수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이라면 그러기 때문에 2천층과 삼천층의 그 천국이 아름다움이 천지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저기 이제 오늘날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 초가집이 있다든가 아니면 판잣집이라든가 오두막집이라든가 아니면 불옥구 벽돌로 그냥 쌓아서 한 열흘이면 짓는 집 뭐 아니면 흙벽돌집 다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과 서울에서 수십억에 이런 좋은 집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 집과 그 집을 비교해 보면 아 이런 때는 천지 차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여긴 초라하고 여긴 너무너무 호화롭고 아름다고 바로 천국도 그렇다 2천층은 2천층 해도 이 지상에서는 도저히 뭐 상상도 안 되게 아름답지만 이 3천층과 비교할 때는 천지 차이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3천층 세우삼 설명할 때는 왜 천지 차이인가가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지 못했다고 후회해도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2006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김으로 영으로 온영으로 신속히 들어가며 부지런히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는 아무런 후회가 없이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